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67강입니다. 이 교재의 62쪽인데요. 67강 오늘은 신학의 목적과 범위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신학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학의 목적. 신학의 목적은 경청을 통해서 이제 종합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따라서 신학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62쪽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전달된 그 계시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단순하게 경청하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전승된 언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그래서 제가 오늘 4월 16일 15일이죠. 오늘 15일 신앙학교 대강좌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신앙의 시스템 이 측면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스템의 움직임과 함께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신앙을 만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 자체를 인식하게 하신 그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 그죠? 인식의 가능성, 이 가능성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말 심오하게 찾아가는 것을 말하고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그 말씀드렸던 이런 그 체계적인 거, 시스템적인 거, 또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학을 인식하는 만큼 인식으로서의 신학을 통해서 적합한 방법을 심오하게 찾고 이해하는 것들이 정말 신학인데 그 이상으로 이러한 신학들은 인간들이 찾고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소통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데 공헌한 겁니다. 따라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표현들과 그 계신 말씀이니까 말씀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말씀을 표현하고 계시를 표현하고 그 계시된 그 말씀을 자꾸 해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이러한 그 말씀을 표현하고 말씀을 그 해석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첫 번째가 그래서 경청이 필요하긴 해요. 경청.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는 거, 하느님 말씀을 읽어내는 거, 통독이라든가 경청, 성당에 와서 제1독서, 제2독서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성경의 경청, 성경의 청취, 그리고 그 성경의 청취들을 통해서 형성된 전승들, 그렇죠? 전승들도 역시 경청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과 이 우리 전승을 경청하고 청취하는 하느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 주신 신앙 감각들이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감각들. 이 신앙의 감각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신학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신학이 인간 문명과 또 인간의 기원과 세상과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수많은 인식들을 참 수락하고 안내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대단히 중요한 하느님 말씀과 하느님의 계시를 체계화하고 해석하고 알아듣는데 상당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을 그동안 이런 그 경청의 단계에서 체계화하는 것,
종합하는 단계로 이루은 업적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그러니까 신학을 종합한 거죠. 경청의 단계를 그 단계로 올라가서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인데 첫 번째는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교리신학의 전집이 있어요. 미스테리움 살루티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써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서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써드릴게요. 네, 이것은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첫 번째 경청의 단계에서 체계화한 책인데 미스테리움 살루티스 루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첫 번째 교의신학 전집이에요. 예,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 준비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교의신학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미스테리움 살루티스 이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다시 더 크게 써드릴게요. 크게 미스테리움 살루티스 이게 구원의 신비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미스테리움 살루티스 미스테리움 살루티스 첫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요 칼 라너 신부님께서 종합한 신앙에 관한 기초 과정 코로소 펀데멘탈레 술라 페데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태리 말인데요.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코로소 펀데멘탈레 펀다멘탈레 술라 페데 네, 두 번째는 칼 라너 신부님이 이건 다 독일 학자들이 씁니다. 독일이 체계를 잘 잡잖아요. 그죠? 독일 칼들이 아주 잘 사용되고 그 날카롭지만 합리적인 그런 그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신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경청의 단계에서 종합의 단계, 체계의 단계로 한 것이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와서 독일에서 미스테리움 살루티스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책 두 번째는 칼 라너 신부님이죠. 이제 받은 공의회를 설계한 칼 라너 신부님께서는 코르소 펀더멘탈레 술라 페데 코르소는 코스예요. 펀더멘탈은 펀더멘탈 코스 about faith 술라 페데 이게 이태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 과정인데 신앙의 기초 과정을 이제 칼 라너 신부님께서 쓰셨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이라는 그 또 신학자가 있으세요. 그 신학자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태리말 한번 써볼게요. 일벨로, 그다음에 일부오노, 그다음에 일베로.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특색을 한수르 폰 발타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벨로 아름다운 것, 일부오노 좋은 것, 일베로 참인 것, 그렇죠? 미 이거는 선, 진, 진리죠 진, 예, 진선미죠 진선미, 예, 진선미, 진선미 이건 진선미를 이제 이태리 말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한수르폰 발타살이죠. 이 세 가지의 차원에서 이제는 경청에서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이런 작품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신비 미스테리움 살루티스는 교의 신학 과정의 전집이에요.
많은 독일 신학자들이 참여한 작업으로 11권, 11권으로 편집된 작품입니다. 그 중심 개념은 뭐냐? 중심 개념은 구세사, 구원 역사죠. 하느님의 구원 역사, 하느님의 구세사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직신학적인 논문들. 제가 이제 이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몇 가지 중심 개념이 바로 기초신학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그 기초신학이 뭐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신학, 오늘은 신학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조직신학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가 신학의 범위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 기초신학 과정으로 구성됐는데, 이 미스테리움 살루티스는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구세사에 대한 개념, 구원의 역사가 뭐냐. 두 번째는 계시 성경과 전승이 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과 신학과의 관계, 이것이 1권에서 2권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1권에서 2권에 이런 것들 나타나고, 다음에 3, 4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구세사에 대한 신학적 시선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들이 교신학적인 그런 전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것, 창조, 그리스도의 첫 인간성, 이런 주제들을 3권에서 4권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5권과 6권에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 역사의 중심 사건인 파스카에 대해서. 다음에 이 미스테리움 살루티스의 7권에서 8권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 교회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권에서 10권은 구원된 인간의 삶, 윤리에 대한 거죠.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된 인간의 삶, 은총에 대한 것, 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ethics, 윤리, 개인윤리, 사회윤리. 그 끝으로 이 책의 11권, 마지막 권에는 구원 역사의 완성, 종말론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원의 신비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칼라너 신부님께서 신앙에 관한 기초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칼라너 신부님께서는요, 하느님께서 자신을, 당신 자신을 전하시는 소통에 열려있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열려있는 존재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소통하고 싶어요. 계시하고 싶고, 자기 전달을 하고 싶은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런 인간은 바로 열려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 이해가 바로 열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칼 라너에게 있어서 신학은 바로 인간학이에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유명한 그런 그 사상을 전개했고,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이체 받은 공의의 정신의 토대가 되어서 이 시대의 3000년기의 신학의 방향을 잡은 것이죠. 따라서 라너는 정말 우리 인간의 과실, 잘못, 죄, 범죄, 여기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 지구의 상황, 이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절대적인 신비 앞에 우뚝 선 말씀의 청자로서 인간을 제시합니다. 지금 고통과 여러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은 열린 존재로서, 이것은 하이데거의 이제 그런 철학하고도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인간학. 그 위험한 세상의 상황 앞에 서 있는 절대 신비 앞에, 하느님의 신비 앞에 우뚝 서 있는 말씀의 청자로서 인간을 제시해. 우리 인간은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걸로. 말씀의 청자. 중요한 게 말씀의 청자.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롭고 선사를 하신 것이 바로 자기 전달 계시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롭게 당신 자신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선물 안에서 스스로를 제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정적인 종말론적인 미래를 향해 던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교회가 하느님의 자기 전달로서의 하느님의 계시 위에 뿌리를 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십시오. 오늘 신앙학교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계시의 뿌리 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스 우르 폰 발타살 이 신학자의 종합적 특색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름답고 좋고 참인 이와 같은 모든 존재를 특색 있게 드러내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요소 그걸 읽어내는 시도를 한 겁니다. 따라서 한스 우르 폰 발타살의 이 조직신학적인 작업은요 상당히 심미적이에요. 그리고 인식과 전망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전달했고 그 풍요로움 안에서 세 가지의 대단한 논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부분은 글로리아. 첫 번째 책은 영광, 글로리아에 대해서 일곱 권이나 쓰고 있어.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아름다움, 일벨로 하느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하느님을 지각하는 것과 자기 소개를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하느님은 드라마다, 테오 드라마티카라고 해서 다섯 권이나 되는 볼륨을 썼어요. 여기서는 선에 대한 것, 하느님은 선이시다. 선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을 허락하는 삶의 실천과 행동을 연구한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테올로지카, 신학적인 거죠. 세 권에 걸쳐서 썼는데 이 테올로지카라고 하는 신학적인 것은 창조된 현실 안에서 하느님 진리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벨로, 일부오노, 일베로. 첫 번째 보면 하느님의 영광, 글로리아, 아름다움 안에서 하느님을 지각하는 것. 두 번째는 테오 드라마티카, 하느님 드라마. 여기서는 선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을 허락하는 삶의 실천,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번 세올로지카, 신학적인 것은 창조된 이 현실 안에서 하느님 진리 연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신학, 경청에서 종합으로 가는 이 세 가지 책들, 미스테리움 살루티스, 구원의 신비, 두 번째는 코르소 펀더멘탈레 술라 페데, 신앙의 기초 과정, 끝으로 일벨로, 일부오노, 일베로, 진선미에 대한 체계적인 하느님에 대한 경청에서 말씀의 경청에서 체계화한 이 교신학의 훌륭한 업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직신학에 대해서 시스테마틱 테올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시간 축복된 시간이 분명히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초대하십니다. 성부와 성령께 여러분 모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